열심히 뛰고 운동하며 땀을 흘리다 보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수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자매는 현재 여자 장애인 수영선수 국내 1, 2위. 자매 곁에는 늘 고모가 함께였습니다. 맨날 이제 시합 따라가시고, 맨날 이제 저희 수영복도 막 입혀주시고. 엄마 같으신 분이죠. 고모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지적장애인 수영선수 자매와 고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구의 한 주택. 1층엔 자매가 살고 2층엔 고모네가 삽니다.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 둘이서만 사는 고모 강말순 씨. 각종 채소를 넣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한 아침 메뉴는 소불고기입니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준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간을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간이 맛있는데 간 좀 봐봐요. 맛있죠? 딱 맞아. 네. 맛있네. 네, 혼자 이거 먹고 있어요. 이제 아가 밥 채워주고 올게요. 아, 알았어. 조카들을 위해서인데요. 고모는 이렇게 매일 조카들의 끼니를 챙깁니다. 나이 70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지만 하루도 걸으는 날이 없는데요. 잘 자서? 네. 운동해? 네. 그럼 정원이 끝나고? 네. 주은이만 할까? 네. 26살인 언니 주은 씨. 23살의 동생 정은 씨. 자매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주은아. 예. 산도 좀 잘 갈까? 씻어랑. 예. 밥 채우고. 자매 엄마 권태기 씨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엄마. 지적 장애로 집안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수저 하나 빠졌네. 아까 뭐 네 개 나라 그랬잖아. 네 개나 지금. 숫자를 세거나 계산하는데 실수가 잦죠. 고모가 살림을 도맡아 해왔던 이유입니다. 네, 엄마가 약간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못 제가 아침 준비해서 애들 먹여. 매 끼니마다 고모의 손길이 필요하죠. 우편 집배원인 아빠는 이른 새벽 출근하고 남은 가족들의 식사 시간. 밥상을 차리는 사이 자매는 멀뚱히 앉아만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성인이지만 지적 장애로 인해 감정 표현에 서툴러섭니다. 고모가 만들어준 반찬이 맛있나 봅니다. 반찬 투정 없이 잘 먹는 게 자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겠죠.
많이 먹어. 저기도 많이 먹고. 다 먹어. 둘이 같이 다 먹어. 운동선수인 자매를 위해 매일 아침 고기 반찬을 만든다는 고모. 조카들이 딸처럼 느껴져서라는데 그 마음을 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잘 먹고 하니까 좋아요, 고기가. 뭐 해주는 보람도 느끼고 잘 먹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내의 장애를 모르고 중매로 결혼한 막내 동생. 조카들의 장애는 주은이가 3학년, 정은이가 6살 때 검사로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를 대신해 자매를 돌보기 시작한 고모 말순 씨. 그때 다들 이제 그 장애라 하는 판정 받고는 애들 엄마 얘가 잘 못해 하긴 하는데 뭐 이리 그들 줄 모르고 애들도 막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 같고 이래가 이래가 안 되겠구나. 야들 장애인데 장애를 장애 같이 맥히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가서 좀 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남매 가운데 막내였던 남동생이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죠. 부부간에 사는 정도 그리운 것도 잘 모르고 애들 또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동생하고 애들하고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고모 말순 씨의 조카 돌보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자매 집을 매일 아침 들렀습니다. 조카들의 식사와 간식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죠. 그거 할 때 나한테 그만큼 키우려면 힘도 많이 들고 또 주위에서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날 보고 막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제가 때려차버리면 자들 어떻게 되나 도루묵 되는데 그냥 책임진 거 끝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재는 이렇게 두 집이 아래 위층으로 함께 삽니다. 나이가 드니 점점 힘에 부쳤던 고모가 내린 결단이었죠. 가야지, 운동하러 가야지, 운동하러. 운동하러 가야지. 항상 같은 시간표로 하루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자매. 한 시간 정도 하고 돌았어, 그래와. 네, 그래. 와서 자고, 밥 먹고. 하지만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금방 흐트러집니다. 이곳은 동네 한 헬스장. 체력 훈련이 한창인 준, 정은 자매. 자매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 선수입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13년. 고모가 추천한 수영으로 조카들은 수영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체중이 조절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체중이 한 1, 2kg 불어가 수영하는데 이제 체중이 불면은 기록이 한 2, 3초가 차이 납니다. 기록. 식욕 조절이 쉽지 않은 지적 장애 특성상 몸무게가 쉽게 늘 수 있어 항상 체중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한편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는 주로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모는 평소처럼 어지러운 조카들의 침대를 정리하고 오후 수영 훈련을 위한 물품들도 챙깁니다.
나중에 이제 가져가 그 수영복하고 챙겨요. 며칠 직장이다 보니까 챙기는 챙기는데 잘못 엮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긴 해야 돼. 또 잊어버리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길 게 많습니다. 조카들을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카들이 돌아오자마자 고모는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힘든 체력 훈련을 마친 뒤라 허기질 텐데 점심 식사는 발효 요구르트와 사과가 전부입니다. 시합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금 칼로리가 또 섭취돼야 또 힘도 나고 하니까 한 끼 진짜 항상 고기를 쪄서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조금 야채는 조금 한 2kg 같은 거는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가는 게 편해요. 운동할 때. 오후엔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아 과거 4시간이던 훈련을 2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조카들이 장애 진단을 받고 17년. 한결같이 조카들 옆을 지키며 돌봐준 고모.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던 조카들의 숨겨진 재능을 위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했었는데요. 50턴 하고 스트로크 올리란 말이야. 돈이 너는 턴 할 때와 길게 들어가지 말고 바로 아래가 스트로크 올리고. 무엇 하나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나 할 즈음 고모 본인이 다니던 수영장을 데리고 갔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따라 아는 자매를 보고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자매는 국내 장애인 수영 여자 부문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현재 동생에게 유일한 국내 경쟁자는 언니밖에 없습니다. 좋아. 14야, 14. 14초. 주원이 17. 주원이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 주원이하고 5초 이상 차이 나야 되는데. 어? 앞에 봐. 어. 수영을 통해 장애를 잊고 희망을 찾은 자매. 동생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 언니는 여전히 국가대표가 꿈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엔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아이들을 지도해온 수영 코치의 도움도 컸습니다. 얘들은 지적장애이다 보니까 비장애인들 두 분 하면은 얘들 한 10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수영보다도 치료 목적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배우면서 치료도 되면서 이제 운동 기능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영도 국내 1인자를 좀 하고 있으니까.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아이들. 조카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봐온 고모는 자매가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를 수행하기 전에는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이제 요즘은 이제 카드도 쓸 줄 알고 모든 게 알아가는 게 참 좋고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고무타고 좋아요. 장애를 극복하며 수영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조카들. 그 곁에는 늘 고모가 있었습니다.
고모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거고 고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효연이 서툴 뿐 조카들도 늘 고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을 못하는 고모를 대신해 조카들의 이동은 늘 수영 코치의 담당입니다. 지금 몸무게 몇 개 나왔는데 훈련 끝나고? 21.8? 3? 정은이는 59까지 나가야 됩니다. 59까지 나가야 맞아. 일단 몸무게 한 2kg 더 빼야 되니까 어? 관리를 좀 해. 코치의 당부에 따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조카들의 저녁 메뉴는 샐러드로 정했습니다. 채소만 무려 5가지인데요. 맛이 없으면 또 잘 안 먹어요. 골고루 이어서 해줘야 발효 요구르트로 맛을 낸 고모표 샐러드.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자. 아버지 이노 씨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능한 저녁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자매의 저녁과 된장찌개로 따로 차린 밥상. 1kg 빠지네. 저 부모님 1kg 빠졌더라고요. 번거롭고 귀찮을 텐데 지금껏 가족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준 누나입니다. 그냥 든든히 마시네, 야. 굉장히 맛있어. 괜찮아. 엄마 지금 열심히 했나? 응. 뭐 했는데? 아빠도 궁금한 게 많겠죠. 오늘 말 먹어. 그래도 행복 있잖아. 애들 열심히 하는 거라도 체중 조절이 지금 제일 중요해. 샐러드를 해서 줬어. 그러니까 잘 먹네. 조금 천천히 잡수세요. 오늘 일과 보고도 아이들을 대신해 고모의 몫입니다. 딸같이 해주실 때가 제일 아무래도 고맙지. 고모가 다 도와주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줘가지고 고맙고 아들도 그래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자. 네. 오늘 갔다 수고했어. 오늘 열심히 하자. 네. 올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고모의 일과가 끝이 납니다. 힘겹게 올라와 가장 먼저 하는 건 약을 챙기는 일. 늘 아픈 무릎이었는데 지난달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골 무슨 아프신 거예요? 다리가 아팠어요. 관절염. 약과 보호대로 버티는 중입니다. 지칠 때면 들여다본다는 신문. 자매의 기사를 모두 모아놓은 건데요. 나이가 들고 힘에 부치거나 몸이 아플 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좀 허뭇하고 이렇게 잘 따라줬구나 싶은 게 하는데 이제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애들한테 조금 위로도 받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애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못하지.
다음 날 생기는 건 좀 괜찮아요. 병원을 찾은 고모 말순 씨.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노 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말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골이 거의 없고 뼈끼리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더 심해지고 이러면은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자, 누워계시고 엉덩이 제가 하나 놓을게요. 안녕하세요. 무릎을 많이 사용해 생긴 병. 아직 조카들을 돌봐야 하기에 지금은 통증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건강해야 애들 돌봐줘야 되는데 제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받아야 돼. 오늘도 자매는 훈련에 매진 중입니다. 이제 수영은 조카나 고모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삶의 희망이 됐기 때문인데요. 포기하고 일으켰는 게 지금은 좀 잘했다 하는 생각이죠. 앞으로 또 내 몸은 둘째고 애를 위해서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제 수영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적 장애를 안고 한국 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된 조카들. 그 곁에는 늘 조카들과 함께한 고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이 있었습니다.